100만 구독자 관심 있어 여러분의 좋아요도 나는 맞아 내게 오지 김포분. 네, 제 관심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김포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뿐이랍니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시죠? 오늘도 김포 사랑이 가득한 김보라, 과연 어떤 소식으로 김포 시민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지 기대되시죠? 바로 김보라 출발해볼까요? Let's get it! 매일 회사로 집으로 출퇴근이라는 모험을 떠나는 김포 시민 여러분, 배차 간격은 길고 사람은 미어 터지고, 하지만 골드라인이 증설된다면 어떨까? 김포 출퇴근러들을 환호하게 할 오늘의 첫 번째 소식, 바로 김포 골드라인 증설 소식입니다. 김포 시민 모두가 바라왔던 골드라인 증차, 미니미한 골드라인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그 불편함까지 사랑할 수는 없죠. 하지만 올해부터 김포 골드라인이 더 편해지고 빨라집니다. 지방철도 최초 3년간 국비 153억 원을 확보해 진행되는 초특급 프로젝트. 과연 김포 골드라인이 얼마나 더 편리해질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2024년부터 시작되는 김포 골드라인 증차 계획. 우선 선제적으로 지난 6월 28일 한 대 증차가 완료됐습니다. 더 빨라지고 편리해진 골드라인 어떠세요? 이 체감이 되시나요? 잠깐! 겨우 한 대 증차로 이 많은 김포인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꾸준히 증차는 이어집니다. 8월 30일 2대, 9월에도 2대가 추가 투입, 올해에만 총 5대 열차가 증차될 예정이라는 사실. 증차 계획은 올해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025년 한 대 추가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2026년 12월에 5대가 추가 투입되어 2026년까지 총 11대나 증설될 예정이거든요. 이로 인해 김포 골드라인은 기존보다 2,000명의 승객을 더 태울 수 있게 됐고, 배차 간격 또한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나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사실 김포 골드라인이 처음 계획됐던 2014년에는 김포시 인구가 34만 명 정도였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50만 명을 넘게 되면서 골드라인의 혼잡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던 김포시는 3년여의 노력 끝에 결국 김포 시민들이 정말 원했던 골드라인 증차의 성과를 이뤄내게 된 것입니다. 김포시의 이런 노력 너무너무 칭찬합니다. 골드라인 증설에 대한 우리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자 사연 받아볼게요. 네, 핸드폰 번호 뒷자리 243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달 김보라 볼 때마다 기분 너무너무 좋습니다. 교통이 더 좋아진다는 소식이 매달 나오거든요. 항상 지나는 김포시 소식 알려주신 유빈 DJ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진짜 차오르는 감동. 저도 늘 김보라에 애정 주시는 김포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사연도 만나볼까요? 네, 핸드폰 번호 4510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유빈 언니, 김보라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매달 김보라를 통해 김포시에 발전하는 교통 정말 정말 잘 듣고 있는데요. 쾌적해지는 김포 출퇴근길 요약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 DJ 유빈이가 이 김포의 교통이 어떻게 편리해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당산 환승센터 준공, 올림픽대로 버스 전용차로 개통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바로 광역철도망 확충이죠. 그래서 서울 2호선, 5호선, 9호선 광역철도망이 김포까지 이어지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포 골드라인 또한 계속 증차되어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안전하게 모셔드릴 예정입니다. 50만 김포 시민이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김포시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작지만 열심히 달리는 우리 김포 골드라인처럼요.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 오늘 저 유빈이야 몇 세기에 걸친 가장 훌륭한 대화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소식은 바로 모담 도서관 건립 소식입니다. 교양 넘치는 김포 시민들에게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신상 도서관 모담 도서관. 네, 여러분들의 기대 속에 오픈 준비가 한창입니다. 연 면적 8,682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질 모담 도서관은요, 올해 말 완공,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40% 이상 공정이 진행되었다고 하네요. 시민 공모에 의해 정해진 이름 모담은요, 이 운양동에 위치한 모담산의 이름과 함께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처럼 기본적인 도서관의 역할은 물론이고요, 음악이나 영상을 감상하거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업실이 들어서는 등 우리 김포시민 여러분의 문화활동의 모든 것을 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포시내 8개 시립도서관과 5개 작은 도서관을 총괄하는 대표 도서관이자 거점 도서관으로 김포시의 대표 랜드마크가 될 모담도서관. 앞으로 우리 김포시의 문화예술을 부탁합니다. 네, 모담도서관에 대해 우리 김포시민 여러분이 기대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자 사연으로 받아볼게요. 네, 첫 번째 사연입니다. 끝번호 678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김포시에 사는 아이들이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모담도서관이 만들어줄 것 같아 기대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1996님께서는요 도서관이라고 해서 너무 딱딱하고 조용한 공간이 아닌 음악이 함께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종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거라고 기대 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또 마지막으로 7332님께서 도서관에 대강당이 생긴다니 다양한 문화 강연이나 인문학 강연 같은 것도 진행될 수 있는 건가요? 평소 강연 유튜브 많이 보는데 실제로 보게 되는 날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문자만 봐도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가진 문화에 대한 기대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착착 지금처럼 아주 순조롭게 준비가 완료되어 4월 개강까지 이어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김포가 보이는 라디오 김보라는 김포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기다립니다. 유튜브 댓글을 통해 김보라의 문을 두들겨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김포에서 가장 핫한 얘기, 김포 시민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이야기를 함께하는 곳, 여기는 김보라였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김포사는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DJ 유빈이었고요. 김포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위해 김포 is for you!